12시간 띠로 네. 뭐 누가 연애를 더 잘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연애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대왕데뷔 만화신궁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선생님께 혼날 준비하고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2021년도에 연애 대운이 들어와서 연애를 할 수 있는 띠가 있을까요? 난감하네. 연애를 할 수 있는 띠요? 네. 연애를 할 수 있는 띠 없어요. 그냥 연애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맞아. 간단 네. 명료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럴까?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것도 기술이지. 기술이지 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이것이 기술. 바로 데뷔 마마 선생님의 그러니까 스타일. 뭐냐면 네. 능력이지 능력. 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다섯 명도 뭐 하고 이렇다는데 네. 한 분도 없는 거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자기가 떨어뜨려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안 만나는 거겠죠. 아니면 또 네. 이제 상처를 받다 보니까 네. 누굴 만난다는 게 두렵다든가 네. 누굴 믿기가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네. 한데 뭐 2021년도 돼서 연애를 할 수 있는 띠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 없다라는 거. 그냥 네. 하고 싶으면 만나면 되는 거고 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네. 대신 이제 상처를 받고 움직였던 분들은 두 번 세 번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안 주는 사람을 잘 골라야 되겠지. 사주가 맞는 사람. 그러면은 선생님 실제 손님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굿도 해봤어요. 한 번만 그 남자랑 그 자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를 굿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혹시 거기서 해주셨나요? 연락은 오게끔은 해준다. 근데 네. 잠은 네가 알아서 자는 거지 네. 우리 같은 데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랬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소원이랬는데 네. 그거 소원이어도 그런 거를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일은 해서 네. 그래도 연락은 오게끔은 밥은 먹게끔은 만들어준 적은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애인이 있었고 네. 애인이 있는 사람을 그 여자분은 좋아를 한 건데 남의 거 뺏어갖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네. 일도 있더라고요. 혹시 저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본인이 왜 못해?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하겠다. 사주가 멀쩡한데 네. 왜 없어? 아, 정말요? 있어도 본인이 네. 좀 거리를 두는 거 아닐까? 그쵸. 맞아요. 제가 좀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거리를 두는 걸 것 같아. 제가 한번 만난 사람은 되게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올인했다가 한번 상처를 되게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되게 상처받아가지고. 사랑이나 연애도 진실한 사람만 네. 불쌍해지는 현실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촬영 이런 데 촬영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실제 사례를 다음처럼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해주시면은 막 23살이 와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막 만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더 못 믿겠어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착한 나라 나쁜 나라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괜찮은데요? 들어서 괜찮은데요, 예를 이거? 들어서 네. 바람 피는 사람들은 바람 피는 사람끼리 사는 나라. 네. 그럼 지들끼리 아프고 거기서 이제 철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깨닫고 여기에 착한 사람이 껴갖고 있으면 결국엔 착한 사람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착했던 사람도 강해지는 거지. 그쵸. 나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불공평해. 나중에 선생님이 나라를 만드시면 제가 그 나라로 이사를 갈게요. 불공평해.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